시초가의 이 종목 코너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종목들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의 종목들입니다. 일단 3월 10일에 GS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승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49,550원대 터치가 나왔고요. 이 영업무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고가 49,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가장 최근에 주셨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4%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최고가 44,8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차장님 가장 최근에 주셨던 롯데렌탈이 그래도 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예, 지난주에 그 제 섹터로 이제 자동차 업종을 했었는데 우선 자동차 업종의 업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중고차 어떤 렌탈 쪽에서의 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롯데렌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뭐 시장 대비해서도 저는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소카에 대한 이 지분 취득 이후에 어떤 지분법이 또 소카에 대한 상장 이후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롯데렌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지금 업황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로 좀 적감해서 들어왔었는데 하지만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 롯데렌탈 쪽에 같은 어떤 그 프로세스나 그런 이 다른 그 어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성장주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렌탈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카지노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항공, 우주, 뭐 엔터 업종 항공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이 엔터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근데 여기 안에서 왜 카지노 업종을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이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2년 정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뭐 어떤 그 확진자도 그렇고 정부의 방역 지침도 그렇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등락폭이 항공 그리고 이 여행 그리고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바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카지노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뭐 항공 업종 같은 게 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이번 달부터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그런 정책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많이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글로벌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말씀드렸던 이 항공 여행주 대비해서는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작년에 이 카지노 이 3사죠.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우선 지금 뭐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해외 입국자들의 이 자가 격리 면제 그리고 이 정부 어떤 거리두기 제한에 의한 특히 이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내국인 쪽에서의 그런 그 부분을 받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 테이블 간의 뭐 간격에 대한 조정이나 여러 가지 입국 그 들어온 어떤 VIP 수에 대한 제한 부분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어떤 드랍액, 홀드율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그 매크로 지표를
참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많이 그 리뉴얼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복합 리조트나 여러 가지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카지노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이 카지노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뭐 레저나 이렇게 좀 큰 캐파를 하면서 이 매스 고객들을 모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 같은 코로나 이전에 이 내 그 방문객 수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 정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네. 이 카지노 업체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실 종목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우선 카지노 3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역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이 토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지노 게이밍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한테도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 산업용 모니터나 어떤 전장용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 사업 부분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뭐 캐시카우용 쪽에서의 모니터는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지금 현재 어제 10,100원을 끝났는데 저는 충분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 20% 정도에서 목표가는 12,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손절가는 9,0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12,000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차익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가도 괜찮은 가격이 12,000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굉장히 투자 의견을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